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 원숭이 두창의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야야, 뉴스 봤어?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왔대!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자라서 이젠 원숭이 두창이야? 난 우리 엄마가 이번 방학 때 해외여행 간다고 했었는데? 아, 해외여행 갔다 오면 걸리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 근데 그거 원숭이 만진 사람만 걸리는 거 아니었어? 이름이 원숭이 두창이잖아. 걸리면 죽는 건가? 아, 도대체 원숭이 두창이 뭐길래 그래? 주간 동통신문에서 알려주세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또 다른 팬데믹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어떤 질병인지 알려주세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사람과 동물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첫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후 중부 또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게 됐잖아요. 원숭이 두창은 어떻게 감염되는 것인가요? 이 원숭이 두창의 주된 감염 경로는 밀접 접촉입니다. 감염된 사람 혹은 동물 또는 오염된 환경과의 밀접하게 접촉함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말 전파는 가능하지만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사망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증상이 있는 건가요? 이 감염자는 5에서 21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생합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2에서 3일이 경과한 후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발진의 양상은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에서 4주간 지속된 이후에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현재 풍토지역인 아프리카의 치명률은 1에서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행 중인 미국, 유럽에서 현재 확진자가 5천여 명이 보고되고 있고 이 중에서 사망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원숭이 두창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수칙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개인 방역 수칙, 특히 손위생이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아마 익숙하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위생입니다. 특히 원숭이 두창 감염은 밀접 접촉으로 전파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동물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낸 것처럼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르면서 원숭이 두창도 건강하게 이겨내봅시다. 주간안전통신문의 김켈리였습니다. TV 안전 파워 업 업 궁금하면 나를 찾아와 안전하게 안전한 TV ride right?